한반도 북부에 펼쳐진 너른 땅 간도. 1920년 간도는 그 어느 곳보다 치열했습니다. 간도에서 전해지는 승전보는 독립을 염원하는 우리를 가슴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토의 땅에 불어닥친 복수의 칼바람은 몹시도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무려 3,000명. 복수의 총칼 앞에 간도의 이름 없는 독립군들은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마을에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가 사람을 서 죽이는 거 목격한 사람. 한 마을의 청년들이 몰살을 당하기도 했죠. 네. 사형제가. 사형제가 희생. 네.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전투지이며 처절한 탄압 앞에 숨죽여 슬픔을 견뎌야 했던 비통의 땅. 1920년 간도. 거기에 우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근 100년, 한일투쟁 당시를 기억하는 독립군은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에 한 분인 92의 오희옥 지사. 들어오세요. 네. 지청천 네. 장군이고 이범선. 15 어린 나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오 지사는 역사적 사건,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맨 뒷줄에 네. 가운데. 저건. 요 분이죠? 네. 예, 예. 요 우리 언니고. 10대 때부터 광복군 여주 청년 공작대 선전부 일을 했던 오 지사. 광복군 제2지대. 그는 간도에서 태어나 3대에 걸쳐 항일운동을 한 독립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아버님이? 네, 여기 계세요. 두 번째. 오지사의 아버지 오광선 장군. 그는 중국 전역을 떠돌며 무장투쟁을 주도한 장수입니다. 간도 출신인 오 장군은 신흥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1911년 이미 독립군을 키우는 무관학교가 세워질 만큼 간도는 항일운동의 심장부였죠. 이곳 출신의 독립군들은 북로군정서, 조선혁명군, 광복군이란 이름으로 무장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모두 이들의 공으로 세워진 승리였습니다. 부산에 자리한 순국선열 위패 봉안소. 매달 첫 번째 날 후손들은 정기 참배를 하며 선조의 뜻을 기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장투쟁의 근거지 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만났습니다. 권효우 씨의 어머니 오항선 지사. 이거는 제 멋진 위패 오항선. 오항선 지사는 청산리 전투의 수장으로 유명한 김좌진 장군 부대에서 활동한 독립군이었습니다.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는 무장 독립투쟁사의 가장 빛나는 역사죠. 봉오동 전투 후 반격에 나선 일본군을 다시 한번 대파한 전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하고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 모치는 자 무슨 무기라든가 또 문서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여자의 몸으로서 그때도 그 중국 영사관을 폭파하러 갈 때 여자의 몸으로서 같이 가셨어요. 도중에 또 한 번씩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시고. 오항선 지사는 1930년 김좌진 장군이 산시역 근처 정미소에서 피살당한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여자의 독립군이죠, 군법파는. 그 김자진 장군이 그 총을 정미소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쓰러질 때 모친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김주하진 장군이 동포들을 위해 만들었던 중국 하이린의 금성 정미소. 이곳은 현재 독립운동 유적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당시 간도는 어떻게 무장투쟁의 격전지가 되었을까? 우리는 만주 벌판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동북부에 자리한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이곳은 우리 동포인 조선족의 중요한 생활터전인데요. 전체 인구의 약 36%, 78만여 명의 조선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 5개 자치구 중에 하나인 이곳은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북풍 한설 몰아치는 삭막한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흔히 만주 벌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청나라 때부터 우리 동포들이 이주해 정착한 개척지입니다. 여기는 한국에는 어느 산골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예전에 두만강을 건너왔던 우리 조선인들이 일궜던 그 간도 지방입니다. 흔히 북간도라고도 불리는 간도 지역은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에 자리한 너른 벌판인데요.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거점이기도 했죠. 때문에 간도 곳곳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깃든 유적지가 많은데요. 우리에게는 가곡에 나와 유명한 일송정 역시 반일운동의 중심지입니다. 용정시 비암산 정상에 홀로 우뚝 선 한 그루의 소나무. 독이와 청청한 모습이 독립의 의지를 닮았다고 하여 항일운동가들의 성지가 된 곳이죠. 그 용정의 젊은이들이 여름이 되면 여기에서 이 비암산에 와가지고 이 일송정 밑에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 정기를 받아가지고 또 무슨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또 반일운동의 중심지가 되고 하니까 일본인으로부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소나무를 베버려요. 소나무를 죽여서 베버려요. 그래서 이 용들의 운물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용정이라 이름이 나왔지만 그 용 용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을 가지고 우리 조선민족 가지고는 희망과 용기하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일송정에서 내려다보이는 용정시는 일제 수탈을 피하거나 항일투쟁을 위해 이주해온 조선인들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명동촌. 동쪽에 있는 조선을 밝게 하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윤동주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마을은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1899년 고향 함경도를 떠나와 이곳에 마을을 만든 사람들은 한학자 김야견과 그와 뜻을 함께한 14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착하자마자 학교부터 세우는데요. 그것이 1908년 세워진 명동서숙.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여기에 온 독립운동 지사들은 한국이 독립운동 기지로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기업을 바로 교육기관을 통한 운동이죠. 그러니까 반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른 독립운동의 그 역군을 만들어가자. 말하자면은 독립운동가 양성소란 얘긴데요. 개교 이래 천여 명의 애국 청년을 길러냈습니다. 명동학교에서는 민족 독립의 뿌리가 되는 사상뿐만이 아니라
무장투쟁에 필요한 군사교육까지 두루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 사측에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반일이고요. 하나는 이 학생들에 대한 우리 군사교육. 그것은 체육학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바로 두 주일인 3월 13일에 용정에서 시위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명동학교 학생들하고 정동학교 학생들이 제일 앞장에 서고 그분들이 그 학생이 충렬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일 앞장에 나가는 거죠. 1919년 3월 13일 충렬대를 선두로 2만여 명의 간도지역 한인들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립니다. 연길에서 급하던 군벌군들은 시위군중에게 총을 겨누고 17명의 한인을 사살합니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간도 일대의 독립운동 단체를 하나로 결집시켰고 운동의 방향도 무장투쟁으로 물줄기를 바꿉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평화시위가 돼가지고 그 평화시위를 가지고는 우리 조선민족이 독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3.13 운동을 했던 국민의 주요한 성원들이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약 20개 역에 대한 독립운동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 전체가 무장 독립운동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 일으키는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죠.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계곡에서 벌린 이 싸움 한판은 항일 무장투쟁 중 가장 빛나는 전투 중의 하나죠. 독립군 사망자는 단 4명. 반면 일본군은 157명이 사살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독보적인 승리를 이끈 전투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독립군은 그해 10월 청산리 전투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것이 독립운동가들이 피로 쓴 간도의 역사입니다.